일은 점심을 좀 먹어보자고. 야, 근데 난 유지에 이어서 이것도 좀 처음이네. 사실 좀 처음 보는 음식 같지 않아? 아예 비주얼 자체를 처음 봤어. 갈비가 이렇게 좀 탕처럼 돼 있어. 갈비탕도 아니고? 그치, 이게 젖꼭갈비. 이 강화도의 향토 음식인데 사실 나도 처음 알았어. 젖꼭갈비. 강화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향토 음식. 돼지갈비에 뭐 채소랑 두부 넣고 맑게 끓인 탕인데 여기에 새우젓으로 간을 한대. 그래서 먹어보고 좀 싱겁다 싶으면 여기 새우젓 있지. 새우젓으로 간을 보는 거구나. 간을 보는 거지. 아, 그럼 이제 화학조미료나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천연으로. 강화도가 그 젖새우의 주산지래. 아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금 이 젖새우? 예전부터. 와, 이거 국물 미쳤다. 와. 지금 해장들 하셔야 되지 않아요, 다들? 오늘은 다들 해장들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막 진짜 최고! 난 술을 안 마셨지만 해장에는 그냥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국물이, 와, 이렇게 시원할 수 있나? 오케이, 국물 이 정도. 그 다음에 야채를 간 안 맞춰도 될 것 같지? 국물 어떡하지? 진짜로? 오 마이 갓, 야채도 맛있네. 이렇게 갈비를 그냥 정말 끓인 거야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? 고기도 많네. 그래, 갈비를 한번 먹어볼까? 맛있다. 응? 갈비네, 진짜. 이거 봐, 갈비. 담백하네. 이게 갈비도 핏기를 쫙 빼고 끓이는 거라. 나는 이게 조금 이른 점심이잖아. 그래서. 뭐 아침 또 고기야 이런 줄 알았는데. 맛있다. 이거. 약간 보쌈 느낌도 나오지? 최고네. 너무 대박. 야채스. 야, 이 국물은 야채스. 처음 느껴보는 시원함이야. 아, 뜨거. 야채랑 고기랑 국물이랑 같이 한 번에 먹으니까 와, 왕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하다. 와, 고기가 야들야들해. 와우. 이게 새우젓으로 간을 하니까 감칠맛이 나면서 아, 갈비야 진짜. 갈비대가 이렇게 있어.